주님께서 네, 이 정말 큰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푸르메재단 위탁 시무식 및 관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화통역을 함께 해주시는 김소현 통역사와 진행을 맡은 저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실 진현숙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 위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쁜 일정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레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레빈 소개는 기관명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동구청 이혜식 구청장님을 대신해 성재환 사회복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원 이정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원 송재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을 대신해서 김종무 수석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일정 관계로 참석 못하시고 축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김재홍 보좌관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복지관 운영위원이자 보호작업장 부모의 대표 지영옥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한국사회봉사회 정봉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인중도장애인문화여가 프로그램 강병찬 이용자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노화인협회 강동구지회 경기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아우름 강동장애인부모회 오금옥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함께가는 장애인 서울장애인부모회 강동지회 강지향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김명순 4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이경화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임정백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행사에 많은 분이 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 소개드리는 네 분이 많더라도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박채영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장 김은영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대문 장애인 복지관 백종호 관장님, 네,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나통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명자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두봉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상록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곽상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초 화물류 정보문화센터 성희선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최성자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베네딕토 수녀회 송마리 대례사 수녀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세권 노인종합복지관 문경수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우자애복지관 김진영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인복지관 고유경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의복지관 김진숙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천장애인복지관 임희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립회관 김영길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부장애인복지관 승근배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계원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상장애인복지관 김홍식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르메 가족을 네, 소개하겠습니다. 푸르메 재단 강지원 이사장님 소개드립니다. 백경학 상임 이사님 소개드립니다.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임윤명 원장님 소개드립니다. 그 외에 산하 시설장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걸음 해주셨으나 진행상 소개해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푸르메재단 강지원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계시는 네분께서 많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의자 좀 더 가져올 수 있나요? 네, 어떻게 좀 몇 자리라도 더 준비가 되면 좀 자리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푸르메재단이 이번에 새로 위탁을 받게 됐는데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립 서울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국내에서 처음 생긴 복지관이지요. 그동안에 우리 존경하는 수녀님들께서 참 열심히 35년 동안 정말 지키시고 또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이분들께서 이제 철수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저희 이게 이름 맡겨주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내 최초의 장애인 복지관을 이렇게 성숙하게 이끌으신 우리 수녀님들 또 오늘 지금 4대 수녀님께서 관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녀님 말씀에 의하면 이걸 다음에 누가 임계를 받아가지고 이걸 운영을 할까 아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인원들은 고용이 제대로 승계가 되는지 많이 걱정하셨는데
저희 프로의 재단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셨답니다. 아까 직접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연락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순회님 덕분으로 기도 덕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맡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제 새로 취임하는 박재봉 관장은 그야말로 자신의 청춘을 여기서 보냈다고 할 만큼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잠시 자리를 옮겼던 분인데 앞으로 많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직원들과 승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관장이 경험이 많은 이 복주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박재봉 관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해라 하는 뜻으로 박수 한번 크게 격려해. 새로운 각오, 새로운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저희 프로메이저에다는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만을 주 이용자로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 있었습니다만 상암동인 어린이 재활병원이라든가 과천 장애인복지관이나 동로 장애인복지관이나 여러 이제 저희들은 활동을 해왔고요. 또 동로 아이존이라든가 행복한 카페라든가 다방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해야 할 구석이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입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유착을 통해서 저희들도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투명하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존경하는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이제 13년이 된 재단인데요.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재단의 상징은 민들레 씨앗이 이 민들레 씨앗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우리 행복의 씨앗이 우리 전 이웃들에게 또 원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기를 그런 분들을 기원합니다. 오늘 푸르메 재단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축구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저희를 늘 경청하는 자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고쳐나가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야말로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보내신 많은 성원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더 가열적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르메재단 강지원 이사장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발걸음해 주신 부분과 또 기쁘이 또 축사를 해주시겠다 해주신 내빈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청 이혜식 구청장님을 대신해 성재환 사회복지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의원님부터 먼저 이렇게 해셔야 되는 축사를 대신 먼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 구청장님이 선거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재단이 지금 푸르메 재단이 이제 밝히셨는데요. 그 전에 수도원에서 1982년 12월 17일 날 이제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35년간 올해로 36년째 되는데요. 저 보니까 8대 그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5대 관장님을 거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백인실 이사장님도 수도원에서 계시고 그다음에 박춘선 관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척박한 환경을 이제 관석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물려주시면서 좋은 재단에서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계셨는데 마치 지금 이제 모토를 보니까요, 우리 이제 강지원 이사장님이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모토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시는 거더라고요. 이
전체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것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재보 관장님은 여기서 처음 우리 방문하셨을 당시 말씀이 26년간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드리면서 여기서 방문을 했는데 26년간 처음 올 때 들어올 때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했답니다. 앞으로 내가 여기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고 싶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소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박재보 이사 관장님한테 감사드리고 훌륭하신 분이 또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이렇게 하심이 되고 또 우리 같이 시설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그대로 근무를 하시도록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반석 위에서 이 세워진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의원 이정훈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 고덕동 출신 서울시의원 이정훈입니다. 우리 국내 최초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번에 푸르메 재단으로 이렇게 위탁 계약을 맺게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되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행복하고 더 깊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우리 강동구에도 이렇게 여러 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여가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좋은 거 많이 좀 가르쳐 주셔서 장동구에도 장애인 여가시설 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뭐 이런 기능들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의원 송재형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그 푸르메 재단에서 우리 그 장애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너무 환영하고요. 또 이곳에 오시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우리 소년에서 정말 이곳을 그 잘 운영해 주셔서 장애복지관이 굉장히 발전해 왔던 것을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푸르메 재단이 선정됐다고 해서 그냥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지원 이사장님을 보면 신뢰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장애복지관이 굉장히 잘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관심을 갖냐면 제 아이가 1급인데요. 1급 장애아인데 바로 이 3살 때 26년 전에 여기서 그 힐링을 하고 여기서 작업치료하고 수영실에 그 수중치료하고 이렇게 지내서 29살까지 지금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저는 요 앞에 명일동의 시의원이지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여기서 얼만큼 해줘야 되나 지난번에도 여기서 뭐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조금 해줬는데 앞으로 앞으로 더 그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제가 열심히 좀 그 케어하고 뒤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장애인들을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장애인 가족도 행복해하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과 함께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그 사회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그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그 속쓰림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 가족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위원이자 보호작업장 부모회 대표이신 지영옥 위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푸르메 재단 위탁 시무식 및 관장님 취임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단이 바뀐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시나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모회를 통해서 원장선생님께서 관장선생님께서 직접 재단이 바뀌게 된 과정과 앞으로 국지관을 위탁받을 푸르메 재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재단이 맡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수녀님 말씀대로 재단이 바뀌는 변화는 있어도 예전과 같이 변함없이 운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예전에 국지관에서 근무하셨던 실장님께서 관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돼서 정말 더욱 기쁩니다. 국지관에 오랜 기간 동안 재직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변함없는 서장국의 역사와 내일로 가는 새 출발에 많은 격려와 응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푸르메 재단 위탁 시무식 및 관장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근성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한국사회봉사회 전봉륜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주신다고 알았으면 좀 빼라고 그랬을 건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부터 저는 이 복지관이 처음 시작할 때 건축할 때부터 이 기관의 조직 운영 전반을 우리 같이 만들어내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작년 11월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박준성 반장님이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 복지관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리고 싶어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이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기관이 어떤 훌륭한 기관에서 잘 맡아서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그 업적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만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축하를 드리기 전에 이 복지관은 35년 전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큰 궤적을 그린 기관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기관입니다. 그 내용들은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제도로 복제화해가지고 지금 전국에 230여 개의 복지관이 시군구에 배치되도록 한 그런 모델 기관입니다. 근데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저희들이 그때 일하면서 수녀님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밤늦도록 그냥 지칠 줄 모르게 일을 했습니다. 그건 그냥 직원들의 사기에 관계되는 거고 그 외국의 선진 기법들을
고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치료사 여러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을 훈련해내고 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강지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관의 35년 사에 아주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로 축하할 거는 박대보 관장님이 오늘 관장으로 취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담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박 관장은 34년 전에 저하고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1년 됐을까요? 1년 채 안 됐는데 저 그만두겠습니다. 왔어요. 그때 제가 그동안 사람 댐댐이나 여러 가지로 탐이 나서 못 나가게 했어요. 그때 붙들어가지고 그때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진국이에요. 그래서 아까워서 이런 사람이 장애인복지 영역에 그래서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욕심으로 못 나가게 해서 붙들었는데 드디어 관장으로 오셨어요. 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 한은 생략을 하고 이제 부활절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야 품에재단 여러 어른들께서 정말 새로 한다는 게 도약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복지관의 역사와 또 관심과 사랑이 정말 남다르신 네, 분이십니다. 저희가 행사 때마다 꼭 모시는데 이렇게 축사하시거나 이렇게 앞에 모시는 거를 너무너무 예,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저희에게는 꼭 모셔야 되는 분이라 저희가 예, 신뢰를 무릅쓰고 축사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전 끝으로 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욱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축사는 마지막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서 좋죠. 예, 많은 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35년간 아름다운 도움의 성모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 5대 박춘선 우리 관장님 오늘 지금 아마 기도 중에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참석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박수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계시면 그쪽까지 드리셨거든요. 감사의 마음을 드리셨고요. 4대 회장님도 관장님도 계신데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미 뭐 푸르미 재단에 대해서 또 우리 박재복 우리 관장님에 대한 부분은 이미 뭐 우리 장애인복지관 쪽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아까 뭐 여러 칭찬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관장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런 분이 오늘 취임식을 하고 또한 든든한 푸름에 또 아까 우리 구청의 이제 그 사회복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시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시 예산 지원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처음 왔을 때 약속하신 정년을 아마 무난히 우리 복지관에서 우리 곽재국 강사님이 잘 마무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같은 의견이시라면 뜨거운 박수로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어르신이나 아동이나 포함되지만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35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 서울장애인복지관 서울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한 이끌어주시는 곽재국 관장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그러한 허브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저는 간략하게 축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사로서 프로메 재단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아름다운 동행을 축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방금 도착하신 네 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립고독양로원 이현숙 원장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홍대은 양지자립생활센터 오성섭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지IL센터 오성섭 대표님 네, 두 번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했네요. 마음에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받은 프로메재단 백경학 상임이사의 재단 소개 및 위탁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준비해 오셔서 짠 하고 보여드려야 하는데 잠시 저희가 시설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백경아 상임이사의 경과보고 네,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유서 깊은 그런 학교에 오랜 동안 꿈꿨던 그런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런 설레는 가슴으로 이렇게 첫날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보시면은 저희 그 푸르메 재단은 크지 않은 작은 재단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지금 효자동 내거리에 있고 뒤에 있는 산이 북악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직원이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초대 이사장님께서는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님이시고요. 그리고 강주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있고 네,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 둘씩 이렇게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이 어린이 재활의원하고 병원을 상암동에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부천복지관, 종로복지관,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동행이 시작됐고 보시면 푸르메 재단이 처음부터 큰 재단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재단이었고 지하 사무실에서 책상 두 개를 놓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장애인 어린이들, 장애인 청년들한테 이런 재활을 통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푸르메 재단을 세우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각계에 계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푸르메 재단이 어린이 재활병원을 만들 수 있고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저희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푸르메 재단이란 푸르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세요? 푸르메가 푸른 산이라는 우리 한국말입니다. 푸른 산.
뭐 한문으로 하면 청산이겠죠. 푸른 산 우리 마음속의 고향이고 장애인들이 영원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사회를 꿈꾸는 그런 재단입니다. 아 그리고 푸르메 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재산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영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분이 장애인이 되고 나셔가지고 한국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말 외국과 같이 이런 재활병원이 필요하고 이런 지역사회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피해보상 받으신 기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서 장애인 부부께서 평택에 가지고 계신 그런 땅을 기부해 주셨어요.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그 땅을 팔아서 사시겠다는데 그 땅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이 기부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의 한 모델이 된 그런 기금이 모여서 저희가 푸르메 재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각재복 관장님이 흰머리가 되셨는데 한 18년 전에는 검은 머리였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기자였고요. 제가 아침에 야근을 하고 나서 밤을 새고 나서 여기에 이제 그때는 버스였나요? 타고 와가지고 이 시설을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왜 왔냐면은 한국사회 재활병원 못지않게 참 잘된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런 것들을 참 잘한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현관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박재복 기획실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관에서 참 이런 치료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구경을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얼마만큼 시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한 시간 동안 곳곳을 저한테 안내를 하시면서 그런 이 복지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잠깐 5분, 10분 할 수는 있지만 한 시간 내내 같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을 보고 마음속에 이제 박재복이라는 복이 있으니까 재복이시겠죠. 기억을 뒀다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재단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분을 꼭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천 장애인 복지관은 2011년에 이제 과천 시장님으로부터 푸르메 재단이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박 관장님을 모시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박 관장님이 오실 때도 흔쾌히 오셨지만은 그래도 이 서울시립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렇게 정년을 아까 취임인데 벌써 정년 얘기가 나왔을 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영원한 서울시립장애인 복지관 사람이다. 그래서 그 복지관에 작은 복지관을 과천에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지역의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과천에서 지금 네 지난 7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천 장애인 복지관이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복지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친정으로 오시게 되셨죠. 그리고 이제 푸르메 재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르메 재단이 뭐 큰 돈이 있다든가 그런 곳이 아니라 박완서 선생님이 사랑하셨던 그런 재단이고 박완서 선생님이 글을 쓰시면은 첫 인쇄를 푸르메 재단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인수녀님도 민들레 영토라는 그런 시집을 파신 인쇄를 주셨고요. 그리고 저기 뭐 한송이 선수라든가 운동선수들도 이 기금들을 주고 조무제 대법관도 뭐 급여의 30%를 주시고 계시고 이렇게 유명한 분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 사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매달 기부해 주신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단을 세울 때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는 먹을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장애인 치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애인 치과가 신교동하고 마포구 상암동에 있고요. 병원 안에 있고 그리고 지금은 1년에 8차례 저희가 중증장애인 시설이나 쪽방촌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실이 맺어져서 저희가 2016년도에 이렇게 병원을 지었습니다. 넥슬이라는 곳에서 크게 기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만 명의 기부자들이 430억을 모아서 병원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재단이 있는 건물인데 청와대 입구인데 거기는 3,000명의 기부자들이 85억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푸르메 재단은 시민들의 어떤 열정과 지지와 기부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들을 저희가 서울시립 장애인 복지관에 해서 지역 주민들,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책상 두 개에서 시작됐지만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저희 재단이 이 서울시립 장애인 복지관까지 하면은 14개의 기관을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뭐 어떤 조그만 스포츠 센터도 있고 저희 재단에서 만들었죠.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자폐 청년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하는 그런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희가 초심 변치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결같은 초심으로 장애인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수녀님께서 씨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되고 이렇게 굵은 35년이라는 큰 기둥이 되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하여튼간에 꽃 피우고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복지관을 되도록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푸르메 재단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경학 상임이사의 재단 소개 및 위탁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푸르메 재단 강지원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관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명 곽재보 위 사람을 2018년 2월 28일부로 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재단법인 푸르메 이사장 강지원. 지관 관장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너무 과분한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격려를 받아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오늘은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또 이렇게 그런 또 좋은 그런 기운이 도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도 좋고 이런 때 이렇게 또 바쁘신데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또 함께 해주신 이용자분들과 또 이렇게 시 관계자분들 또 이렇게 내외 기분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특히 푸르메 재단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잊지 않고 또 동료로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각 사회복지기관의 관장님과 또 이렇게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지관은 이제 35년의 역사는 뭐 이렇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아실 터인데 그 갖는 의미가 조금 남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또 지원을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복지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이곳에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또 어렵고 또 힘든 분들 편에 서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러한 또 이렇게 그 의지가 이곳에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또 수녀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어주라는 그런 또 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의 그런 정신이 또 살아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원고에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저희 프로메에 위탁을 주십니다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양가적인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또 수녀님들과 또 헤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 푸르메 재단이 또 새로 시작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심정으로 또 저희가 이 복지관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제 공익성과 투명성 그리고 또 전문성을 또 수녀님들이 해오신 거에 더 얹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26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익숙했던 시각과 또 7년이라는 또 객관적인 또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잘 반영해서 또 우리 복지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푸르메 재단이 갖는 기본 정신이 가족과 같은 그런 환대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백경화 기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당사자성에 또 이렇게 우리 백경화 기사님이 거기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을 오시는 분들은 남이 아니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는 환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용자분에게 정말 이렇게 감동이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또 함께 그렇게 노력해 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복지관에서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그리고 또 지역과 국제적인 그런 역량이 함께 머무르는 그러한 복지관으로 이 복지관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녀님들께서 잘 쌓아오신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제2의 도약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수녀님들과 또 우리 재단의 새로운 그런 역사에 다리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후배들은 저를 밟고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아마 건너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튼튼하도록 저도 또 최선을 노력을 하고 걷기 운동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성을 다하지만 또 인간이라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아마 정성을 다할 터인데 이용자와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정성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기 스타가 되었다 이렇게 확정된 뒤에 격려와 또 축하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관장님들 또 우리 그 장애인 복지에 계신 그런 또 동료분들의 지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용자분들에게는 희망이 그리고 전문가에게는 하나의 상징적인 곳으로 자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는 항상 올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도록 저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화이트데이의 그런 사랑의 나눔을 오늘 저희는 푸르메 재단과 또 우리 서울장애인복지관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렇게 나눔을 시작합니다.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도 또 함께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부족할 땐 언제든지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앉은 자리에서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상의 부족함으로 다소 불편함을 드린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게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예정에 없는 일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35년 동안 정말 애써서 이렇게 저희 복지관을 이끌어 주신 수녀님께 저희 재단 강지원 이사장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일정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 강당에서 바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기념 촬영 후 강당 옆 식당에 다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라운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념 촬영 후 강당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의 안내로 라운딩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르메 재단에서 소박한 기념품을 마련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꼭 저쪽 안내에 들리셔서 네,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르메 재단 위탁 시무식 및 관장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두 번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이용자 대표님, 강동구청 시구의원님, 지역사회 기관장님,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르메 가족분들은 네, 두 번째 촬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이용자 대표님, 강동구청 시구의원님, 지역사회 기관장님, 장애인 관련 기관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